자, 그러면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역사 한번 쫙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프리카 TV 현재 제가 방송하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그 케빈님이 현재 기업의 대표이사로 그 법인 대표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전신 기업까지 합하면 법인은 1996년에 설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개시는 그 2005년 5월 11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를 했고요. 그리고 2003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바로 로고 그냥 제가 안 떴는데 그냥 할게요. 자, 아프리카 TV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IT 기업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나우콤이라 불리는 IT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의 서비스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2013년이 되어서 아예 이제 법인 이름을 아프리카 TV로 바꿨어요. 그리고 전체 직원의 10% 이상이 모니터링 요원,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운영자세요. 그리고 그 코스닥 상장사 윈스테크넷이라는 업체에 2007년 12월에 흡사병이 됐고요. 근데 기업 이름은 나우콤이 유지가 됐어요. 인지도가 더 높아서. 그래서 원래 그원 윈스테크넷의 대표이사고 원 나우콤의 대표이사 두 명이 공동 대표가 돼서 원래 하던 사업을 총괄했다가 원래 상태로 그리고 원래 이름대로 다시 기업이 분할이 됐어요. 그렇고요. 그렇고 그 아프리카 TV는 그 뭐냐 나우콤의 주력 사업 자체가 2011년에 제타미디어라는 법인을 따로 해가지고 뭐 클럽박스, 피디박스, 세컨드라이브 등 웹스토리지, 뭐 PCC 사업 등 아예 다 제타미디어가 하게 되고 나우콤은 이제 게임이 아니면 아프리카 TV 서비스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2013년에 법인을 아프리카 TV로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이제 문용식 전 대표님이 그 재임을 할때 근데 이제 그모 정당의 유비쿼터스 관련 직책을 하면서 대표이사직에서는 사퇴를 해야죠. 그렇고 그 근데 이제 문용식 대표님이 그 다음에 이제 지분하고 그런 대주주인 금양통신 지분 등을 이제 전 위메이드 대표였던 서수길 전 대표님 현재 아프리카 TV의 대표이사인 이사인 네 케빈님이 그 케빈님이 약간 그 이제 95%를 소유했던 그런 세인트 인터내셔널 그쪽에 170억 원에 매각을 해요. 그리고 웹하드 등의 서비스는 제타미디어로 분리 독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용식 전 대표는 2008년에 있었던 그 민주당에 입당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더민주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 BJ들과 그 방송에 대해서 서비스 운영 방침을 직접 논의를 하는 그 간담회도 있잖아요. 케빈님하고는. 그래서 그런 케빈님도 직접 방송을 하시죠. 그리고 그 2015년 12월 30일에는 아프리카 프릭스라는 게임단도 창단해요. 아프리카 프릭스. 그래서 그 게임단도 보유하고 현재는 GSL 그 GSL이라는 그 글로벌 스타크래프트 리그 해서 원래 GSL은 스타크래프트 2를 리그를 운영하고 있어 아프리카 TV가 ASL 아프리카 TV 스타크래프트 리그 스타크래프트 1 리그죠. 그것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e스포츠 업계에서 발언권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2016년 1월 23일에 그 원래 스타크래프트 2 스베누라는 게임단이 있었죠. 근데 이 스베누라는 기업이 전 아프리카 TV 그 BJ 했던 그 소닉 님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방송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게임단을 아프리카 TV가 인수해서 아프리카 프릭스가 됐어요.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그, 나우코민 시절 때부터, 네, 2005년 5월 11일, 시범 서비스인 W 플레이어로 이제 CBT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8월에 OBT를 하고요. 그리고 2006년 3월 9일, 정식으로 아프리카 TV라는 정식 서비스명을 하고 서비스를 하죠. 근데 이때 슬로건은 방송놀이 신대륙. 그리고 Anybody Can Freely Broadcast TV의 약자가 아프리카 TV예요. 그래서 기본 운영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자유로운 컨텐츠를 방송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을 통해서 실제 돈으로 여전히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업 BJ 넘어서 1인 미디어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게 됐죠.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개인 방송이 아니, 말고도 그온 게임 넷에서 중계 안 해주는 마이너한 게임의 방송, 뭐, 그, 와우3, 뭐 이런 실황 플레이 동영상들을 다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형 오락실도요, 게임들을 다 방송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 노량진에 있었던 그 정인 오락실, 아니면 그, 이제 지금도 있는 그 이수테마파크 있죠? 그런 데서도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EPL도 중계하고, 롤챔스도 중계하고, 그, 방송국들의 프로그램도 지금은 볼수 있어요. 그렇고요. 그렇고요. 뭐냐? 그래서 현재는 국내 최대의 인터넷 방송이 된 아프리카 TV예요. 그래서 2007년 11월 8일부터 별풍선 서비스가 들어왔고요. 2009년 5월 13일 스티커라는 아이템도 생겼어요. 근데 그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수입이 불확실하잖아요. 나도 그렇고. 그래서 광고 수입만으로 회사를 꾸려 나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료 아이템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그 개선이 됐냐면요. 좀 2012년부터 KBO 리그 실시간 시청이 가능해졌어요. 아프리카 TV에서. 그래서 그 HD 화질까지 무료 중계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야구 캐스터 출신 BJ들도 있죠. 안준모 캐스터님이 그 2003년부터 LG 트윈스 구단 편파 중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소캐님은 원래 원음 방송 출신이었던 그 기아 타이거즈 편파 BJ죠. 그리고 지성민 캐스터, 베어스포티비에서 그 두산 베어스 편파 중계를 담당했던 분들, 그리고 이제 두산 베어스 편파 중계하는 그 위드홍님, 뭐 그리고 역시 장하나님이라고 하나이글스 편파 중계하는 분 있고요. 하여간 그래서 각 팀별 편파 방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각 팀별 편파 방송 BJ들이 모여서 아예 야자 타임 하잖아요. 야구 경기 없는 월요일 저녁에. 그렇고요. 그렇고 그 2013년 프로게이머 전용 페이지가 생겼어요. 이제 프로게이머 BJ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그 아프리카 TV 게임 센터 이제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돈님이 유튜브 채널 수익만으로 굉장히 월 수입 천만 원이 넘어간다 이런 사실을 이제 알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BJ들이 초장에서 그 녹방으로 24시간 틀어놓는다든지 유저들이 알아서 녹화하는 식이었는데, 그 이제 대도님은 그 2012년부터 자전히 방송했던 영상들을 유튜브에 쌓아놓으면서
구글 애드센스하고 연동을 시켰고, 그래서 별풍선 수익보다 유튜브 수익들이 훨씬 더 넘어갔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많은 BJ들이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 그래서 유튜브 열풍이 커진 원인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TV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 TV 방송의 하이라이트들을 유튜브에 올려서 그 동시에 글로벌 플랫폼으로 공유하는 BJ들도 많이 늘어요. 자, 그렇구요. 그렇고, 이제 2015년 PC 및 모바일 화질 상향안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모바일 해상도가 540p에서 720p, 2000K까지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일반 BJ 기본 지원 화질 역시 2000K에다가 그 1024p까지 해상도 지원이 됐어요. 그렇고 그 원래는 그 뭐냐 4000K 화질이 유료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반 BJ도 그 1080p FHD에다가 60프레임의 8000K 방송 지금은 제한 없이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전까지는 엑스플릿으로만 방송할 수 있었는데 OBS도 방송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현재까지는 엑스플릿을 쓰는 BJ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참고로 엑스플릿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약간 그 그래픽 카드 인코딩 위주이고요. OBS는 CPU 인코딩이 좀그 많은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프리카 TV뿐만 아니고 다른 플랫폼에서도 방송을 하실 거면, 근데 솔직히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실 거면 이 송출 소프트웨어가 따로 필요해요. 아프리카 TV의 경우는 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플릭샷이라는 그 자체 송출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렇고요. 그래서 2015년에 강남에 있던 곰TV 스튜디오가 인수돼서 현재는 아프리카 TV 프리겁 스튜디오가 되었어요. 프리겁 스튜디오가 되었고, 샤프리카도 있고요. 그리고 2016년 꿀잼 가게에 도입이 됐고, 2016년 10월부터 이제 60프레임 방송이 도입이 됐어요. 물론은 대도님은 그전부터 유튜브에 게임 실황 동영상은 이미 원본 FHD 60프레임으로 올리고 있었죠. 자, 그렇구요. 그, 2016년 12월부터 1비도 기본 지열 화질이 4000K로 올라갔구요. 그리고 2017년부터는 1080p, FHD 방송도 지금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시 송출에 대한 문제. 그 동시 송출은 1비는 동시 송출할 수 있어요.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수익 창출을 위한 루트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광고 수익의 60%를 BJ한테 배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애드벌룬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별풍선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솔직히 아직 그 한도까지는 못 넘어갔는데 최초 수익 100만원까지는 별풍선 수수료.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별풍선 수수료를 가져가진 않아요. 대신에 그 카드 그 별풍선 그 결제 수수료하고 그 유저의 결제 수수료하고 그 재세공과금 3.3%는 떼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랭킹 제도는 현재 카테고리별 랭킹으로 개편이 됐고요. 이제 PC방 오픈 스튜디오가 설립해서 저도 이용을 해본 적 있어요. 그리고 GS25 편의점 가면 별풍선 상품권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일부 BJ들 같은 경우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열려가지고
좀 뭐냐 다른 플랫폼 동시 송출도 해보고 싶다 하면서 이제 팝이나 배비를 못 반납하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현재 HTML 뭐 5 플레이어 서비스가 있고요. 그래서 프릭샷이 기존 스튜디오보다는 솔직히 조금 더 방송을 하는 데는 편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1080p, 8000K 그리고 60프레임까지 풀 성능 방송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 다시 보기는요, 1비도 한달 동안 영구 저장이고, 한달 동안 저장되고, 만약에 스티커 10개 이상이면 영구 저장이 돼요. 아니면 조회수가 일정수 이상 넘어가면 영구 저장이 되고, 베비팝이는 영구 저장. 그리고 이제 BJ 심리 상담 프로그램은 저는 아직 못 받아요. 베비는 받을 수 있어요. 컨텐츠 지원 센터. 저도 컨텐츠 지원은 받은 적 있어요. 근데 컨텐츠 지원이라는 게 약간 그런 테마 이슈 노출? 그거는 제가 받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VIP 서비스라고 하는 구독 시스템이 지금 추가됐고요. 시그니처 별풍선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베비도 이제 MCN 지원을 받고요. VOD 1기가까지 올릴 수 있고, 이제 해외 축구 중계권. 2017년부터 땄죠. 그래서 저도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방송하고 있고요. 2017년 가을부터 저도 그래서 해외 스포츠들, 그 프릭샷의 다이렉트 송출 기능을 이용해서 저도, 네, 방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도 많이 올렸다면서요. 최근에 방송의 날에서. 하여간. 그래서 케이블 방송도 지금 송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후원 결제 한도를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을 했고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TV가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약간 사회적인 활동 많이 하고 있죠. 뭐 기부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봉사 활동 방송도 있는데, 재방송은 못 켜고, 저도 아마 출연은 할 거예요,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저 남한산성 가서, 물론 남한산성은 저도 방송을 해본 적이 있는 코스예요. 방송을 해가지고, 저는 그거를 하죠. 까루님 방송에 출연을 해요. 그렇구요. 그렇고, 베스트 BJ는 동시 송출은 안 되고, 따로 송출은 가능하고요. 다른 플랫폼에서. 따로 송출은 할수 있어요. 그리고 파트너 BJ는 2014년 4월 30일에 신설된 제도로, 다른 플랫폼 송출의 경우는, 아프리카 TV 운영자하고 사전 합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대놓고는 못하고요. 뭐냐. 그러니까 사실상 다른 플랫폼 방송은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렇고, MCN 수수료는 배비하고 팝이는 0%. MCN 수수료가 없어요. 유튜브 MCN 수수료. 그래서 파트너십 계약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파비 같은 경우는요, 개별 계약이에요. 굉장히 BJ마다 그 계약 조건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계약 사항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파비의 혜택은 없고요. 현재 그러니까 공개돼 있지 않고요. 베스트 BJ의 기본 혜택들, 저는 아직 못 받는 거. 설정 방송 리스트 상단, 이거는 없어졌어요. 이거는 없어졌고, BJ 메달 스킨, 저는 스포츠 BJ 메달이 있죠. 그리고, 베비는 시청 인원 1500명까지 받을 수 있고, 팝이는 2000명까지 기본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상 넘어가면 중계방이 생겨요. 저는 1000명까지 받을 수 있고요.
선발 당일에 플레이어에 홍보가 돼 있고요. 요즘은 베비 선정되는 날 베비그라운드라는 공식 방송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 구독 기능은 일비도 다 있고요. 시그니처 풍선은 베비부터 있고 유튜브 MCN 혜택 있고요. 그리고 베비도 요즘은 퀵뷰 선물권이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베비 인증 기념품 있고 생일 축하 프로그램, 케이크 선물 뭐 이런 거 있고요. 근데 요즘은 케이크 교환 상품권으로 주나봐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TV의 벤이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방송에 필요할 때 그럴 때 벤이 지원되고요. 저는 이제 스포츠 비디의 전용 게시판 이용할 수 있고 그 심리 상담 프로그램 있고. 근데 그 5일 15시간 이상 베비는 방송 진행해야 되고 파비는 그 15일 40시간 이상 방송 진행해야 돼요. 저는 5일 한 달에 5일 15시간 이상 스포츠 중계 또는 스포츠 일반 카테고리 방송을 진행을 해야 돼요. 합해서요. 저는 두 카테고리 합해서. 그래서 사실 어쨌든 그런 스포츠 BJ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리고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냐 아프리카 TV가 2011년부터 이제 각종 시상식을 하고 있죠. 방송에 관해서 시상식을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11년에 최군님, 2012년에 양띵님, 그 2013년에 러너님, 2014년에 효균님, 그리고 2015년에는 2014년에는 BJ 대상은 효근님, 그리고 컨텐츠 대상은 대도님, 그리고 2015년에 BJ 대상은 로이조님, 컨텐츠 대상 최군님, 그리고 2016년에는 철구님, 보겸님, 감스트님 공동 수상. 그렇고 작년 2017년에는 아예 그냥 카테고리별로 최고 그 이제 최우수상을 줬죠. 뭐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 크롬캐스트가 지원이 돼서요. 그 집에 TV가 있으면요. 크롬캐스트를 꽂고 아프리카 TV 방송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스포츠 방송은 볼 수 없어요. 중계 저작권 문제로. 그리고 만 14세 미만은 원래 페이스북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송은 못해요. 그렇구요. 그 다음에 그 EBS의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아프리카 TV를 동시에 볼 수 없어요. 동영상 캡처 문제 때문에 차단이 됐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때 사건 이슈화에 큰 기여를 했고, 저는 사실 그 촛불 시위 하는 날에요. 저는 그때 그 삼청공원에 있었거든요. 어떤 아는 시부님하고 몇몇 사람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 도심 쪽에서 와!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시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종로는 물론이고 율곡로까지 통제가 돼가지고 사직로까지 통제가 돼서 그 버스들이요, 종로에 들어와야 될 버스들이 사직로로도 못 오고 그 윗길 있잖아요, 그 북악터널까지 우회해서 대학로까지 못 들어가더라고요 버스들이. 어쨌든 자 그렇구요. 그 다음에 그 현재는 그 고품질 방송 네 저도 할 수 있고
그 이제 방송 지원센터에 어떤 능력자가 해당 플러그인을 무료로 공개를 했어요. 인터넷 방송 도우미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화면에 지금 이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투명 배경의 채팅창을 송출시킬 수 있고, 그 별풍선 음성 이런 걸쓸수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그래프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방송 플랫폼에서 그 베이스로 만들었고, 아프리카 TV하고 호환되지 않은 부분을 그분이 직접 개발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아프리카 TV도 아쿠아라는 자체 서비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구요. 자, 그러면, 자, 아프리카 TV는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럼 카카오 TV의 역사.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카카오 TV. 카카오 TV라는 서비스는 원래 2015년 6월, 원래 다음 TV 파시한 서비스로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선별을 해서 제휴 계약하는 동영상하고 생방송만 서비스였는데, 2017년 2월부터 다음 TV 팝과 통피합이 되면서 서비스가 됐어요. 그래서 그 녹화 영상에서는 음주가 허용되고요. 그리고 이제 터프 방송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폭력적인 게임 이런 거 방송 못해요. 여기는 제재가 좀 세. 그리고 그 뭐냐. 현재는 약간 신청자에 한해서 루키피디하고 그 다음에 그 PD 등급이 좀 있어요. 근데 그 PD 등급이 어느 정도 되면 그술 먹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구요. 그렇고. 생방송이 자체적으로 초기에는 채팅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연결시켜서 채팅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PD는 채팅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카카오 TV. 그래서 카카오 TV는 이제 플러스 친구가 연동이 돼요. 카카오 TV에서 방송하는 PD 분들은요, 그 PD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전에 다음 TV 팟에서 진행했던 마리텔 생방송이 카카오 TV로 그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약간 그래서 카카오 TV는 또 동시 송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선 동시 송출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고, 팟플레이어가 없어도 방송은 가능하기는 해요. 그리고, 뭐냐, 마리테라고 제휴가 돼 있구요. 그렇고, 카카오 TV 쪽은 제가 방송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카카오 TV 쪽은 진짜 제가 방송을 안 봐요. 생방송을. 일단은 저는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생방송을 보다 보니까 저는 트위치도 계정만 만들어놨지 제가 뭔가 방송을 해본 적은 없어요. 모르겠어. 제가 만약에 배비가 안될것 같으면 아싸리 그냥 동시 송출을 하다가 그냥 배비가 되면 동시 송출을 그딱그 멈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글쎄요. PC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뭐냐 저는 동시 송출을 못 하고 있어요. 사실 동시 송출을 하면 좀더 그런 더 많은 시청자들 유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베스트 BJ가 돼서 동시 송출을 이제 원칙상 할 수가 이제 그
아프리카 TV 그리고 다른 플랫폼 이렇게 따로 송출해야 된다. 이럴 경우 모르겠어. 그좀 넘어올 때까지는 좀 다른 플랫폼을 따로 송출을 하다가 뭐 이제 그 아프리카 TV에서만 뭐 방송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어쨌든 자, 그다음에 이제 해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가볼게요. 트위치 TV. 자, 트위치는요, 2011년 6월 6일에 창립됐고요. 모기업은 아마존이에요. 모기업은 아마존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아프리카 TV하고 그 투톱이에요. 근데 트위치도요, 사실 처음에는 이 게임 방송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렇구요. 그 이제 퍼블릭 베타가 진행이 됐고요. 그 2014년에 그 아마존이 인수했어요. 근데 사실 구글이 트위치를 인수 못한 이유는 반독점 문제 때문이에요. 이미 유튜브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구글은 대신에 유튜브에서 그 생방송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트위치도 2015년부터는요, 그 비디오 게임 이외에도요, 그 먹방 채널도 허용이 됐고요. 그리고 일상 카테고리가 추가돼서 이제 잡담 방송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뭐 창작 방송, 뭐 토크쇼 합동 방송, 그 빅게임 방송 다양한 테마로 할수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방송 송출도 되며 EPL 중계도 가능해요. 트위치도. 근데 트위치하고 EPL을 트위치하고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그 중계 저작권 문제를 동시 송출 아마 못할 거예요. 아프리카 TV는 다이렉트 방송으로만 송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트위치는 2015년 한국 서버를 추가를 했어요. 그렇고요. 일단은 서버가 좀 약간 아프리카 TV보다는 적은 편이, 작은 편이에요. 그렇고요. 이제 한국 시장을 굉장히 많이 겨냥하고 있어요. 어쨌든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2016년까지 트위치에서는 한국인들은 보통 하스스톤만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제 롤 같은 스트리머는 별로 없었고요. 근데 이제 뭐시냐? 굉장히 유저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방송인들이 좀 많이 대이동을 했어요. 2016년 10월 말, 그 되게 많은 방송인들이 플랫폼들을 많이 이동을 하면서 그때 트위치로 많이 왔어요. 그렇고, 그 근데 유저 숫자가 많아지면서 좀 약간 그런 이질감들이 꽤 있기는 했어요. 그렇고, 그래서 요즘은 뭐냐, 아프리카 TV를 많이 트위치가 많이 따라잡았어요. 물론 글로벌에서는 유저는 트위치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선 아프리카 TV가 제일 많고. 그래서 그 트위치에도요, 야간에도 1000명 이상 들어오는 방이 막 되게 굉장히 많고요. 그렇고, 그리고 뭐냐,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트위치콘 오프라이닝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트위치 파티 하고 있고, 플레이 엑스포 때 그때 트위치로도 그 대회가 있, 그 뭐, 공식 방송 이런 거 있었다면서요? 저는 아프리카 TV 유저니까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자, 그렇구요. 그리고, 트위치 같은 경우는요, 음주하고 흡연을 연령 제한을 걸지 않고 방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 플랫폼보다는 약간 규제 수준이 조금 자유롭기는 해요. 자, 그렇구요. 트위치의 단점은요, 카테고리 구분을 하려면 무조건 리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뭐냐, 아프리카 TV는 다시 보기를 그냥 종료를 안 시키고 바로 나눌 수가 있죠. 그렇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고객센터가 좀 많이 부실하대요. 그리고 PC에서는 웹브라우저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래시가 사용이 끝나면서 HTML5 플레이어가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좀 사실 아직 유저들 입장에선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그 모바일에서는 앱에서만 채팅할 수 있어요. 그렇고 그 사실 근데 트위치는 보기는 쉬워요. 근데 송출하는 게 일단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TV하고 카카오 TV는요, 전용 클라이언트만 다운로드 받으면 바로 그냥 그 플랫폼 방송이 가능해요. 자, 근데 트위치는요, 일단은 그 다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요, 서드 파티 클라이언트가 필요하고, 각 고유키 받아와서 입력하고, 각종 세팅을 직접 손봐줘야 돼요. 참고로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할 때 엑스플릿 브로드캐스터는 그 굳이 그런 거 받아올 필요 없이 그냥 프로그램만 켜놓으면 거기 세팅에 맞춰서 방송을 켤 수가 있어요. 그렇고, 그렇고 수익 구조. 중간마다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구독. 비트. 비트, 이거는 채팅인데. 근데 계약 스트리머만 사용이 가능해? 근데 계약 스트리머는 그 이제 다른 플랫폼에선 방송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서드 파티 후원. 그 서드 파티 플랫폼인데 트윕, 여기는 트위치 TV를 송출 트위치를 송출을 필수로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그 투네이션은 뭐냐, 플랫폼 제약 없이 스폰서십 도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투네이션, 이거는 저도 아직 몰라. 저는 아프리카 TV에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제가 유튜브에선 아직 슈퍼챗을 못 봤거든요? 그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 그래서 구독자 1000명이 안 되는 분들은 그건 투네이션 그 스폰을 그 받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구요. 그래서 타 플랫폼의 업로드 및 송출을 금지해. 제휴 회원은
그러면 일반은 어차피 수익 창출 못 한다는 거잖아. 일반 유저는. 오히려 이게 아프리카 TV보다 훨씬 힘든 거네. 유튜브는 그래도 구독자 1000명 이상 넘어가면 수익을 할수 있거든요. 어쨌든. 하여간 그래서 트위치로 가는 분들 중에 그렇게 그 계약하고 가는 분들 꽤 있대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플랫폼 송출 업로드를 못하니까 사실 그게 좀 문제가 된 거지. 근데 아마 유튜브는 동영상 업로드는 될걸요? 그 뭐냐? 아, 교차 송출, 동시 송출, 트위치 방송을 생산된 컨텐츠 업로드를 24시간 동안 금지.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올려야 된다는 거구나. 바로는 못 올리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거 트위치 쪽에 약간 그런 상세 서비스는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딱히 뭐할 만한 게 없겠네. 그렇고 내가 뭘 눌렀지 여기? 유튜브에서 아예 게임비 실시간 스트리밍 도구와 서비스를 여기 정리를 해놨네요. 뭐 디스코드, 게임쇼, 게임 위스프, 뭐 IFTTT.com 뭐 등등, 뭐 엑스플릿, 뭐 OBS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이가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도 한번 쫙 볼게요. Broadcast yourself.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유튜브라는 그 단독 법인이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아예 구글에 인수가 됐어요. 2005년 2월 14일부터 그 개설이 됐고, 61개의 언어로 볼수 있고요. 세계 최대의 비디오 플랫폼, 유튜브죠. 그렇고, 그래서 유튜브는 동영상을 플래시로 재생하는 기술을 통해서 동영상을 되게 그 간편하게 공유를 하게 됐어요. 물론 지금은 플래시는 HTML5에 비해서 굉장히 그 기기장을 많이 잡아먹고 느리다는 이유로 빠졌지만, 그래서 구글이 인수를 했고요. 지금은 유튜브 동영상은 그 4K를 넘어서 8K까지 올릴 수 있어요. 자, 그러고 그 현재는 뭐냐? 뭐냐? 동영상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동영상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조금 유튜브는 바뀌었어요. 그렇고 그 이제 2014년 10월부터는 60프레임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됐고요. 다만 60프레임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해상도가 720p를 HD 화질을 넘어야 돼요. 세로 방향의 경우는 360p 이상. 그렇구요. 유튜브가 이제 구글 플러스하고는 현재 결별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인터페이스. 그리고 2016년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 대한 개편. 예전에는 그 H.264 코덱으로만 방송이 되는데 이제 그 VP9 코덱으로도 방송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고속 프레임 레이트는 60프레임이거든요. 실시간 그 방송 최대 해상도는 원래 1080이었는데 지금은 그 QHD 1440p까지는 할수 있어요. 그리고 2016년 11월부터 4K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는 그 빠르게 보기, 느리게 보기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 약간 그 이제 유튜브 레드라고 해서 그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볼때 약간 그 넘어가기 전에 그 광고 15, 시, 그 5초 이상 봐야지 스킵을 누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걸안할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TV 스트리밍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고 유튜브 프리미엄 전용으로 제작된 프로그램도 볼수 있는데 요금 제한이 있어요. 유튜브 TV 서비스는 요금 제한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그 인코딩 컨테이너는 MP4 확장자가 좋고 그리고 비디오 코덱은 H.264. 그리고 오디오 코덱은 이건 복잡해서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해상도에 따라서 평균 비디오 비트레이트가 메가비피에스 기준이 있는데 킬로비피에스 기준으로 할게요. 그 720p 평균 비트레이트는 2000K 그리고 그 720p에 60프레임 평균 비디오 비트레이트는 3000K. 그러니까 비트레이트를 조금 떨어뜨려서 올려요. 그리고 그 1080p 3000K, 1080p 60프레임은 5000K. 평균 비디오 비트레이트예요. 근데 실시간 방송 비트레이트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4K는 2만K 비트레이트.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이제 스트리밍용은 약간 비트레이트가 조금 빡세요. 아니네, 비슷하네. 그리고 유튜브 게이밍 서비스가 있네. 여기는 네. 일단은 좀 내려갈게요. 그래서 유튜브하고 관련된 기능, 지금 제가 스크롤을 내리는 게 지금 원고용으로 켜놓은 제가 노트북이 좀 약간 지금 스크롤이 잘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작권 문제가 있죠? 그, 2010년부터는요, 그, 유튜브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UCC에서 나오는 광고비는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내지 않고, 그런 그 국내 음원이 들어간 UCC 업로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도록 음원저작권 보호협약이 있어요. 그래서, 인기 있는 음원 UCC들은 광고가 붙게 됐어요. 그리고 일본 곡 한정으로는 차단이 걸리는 곡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3자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그 3회 경고가 채워지면 계정이 영구 정지가 돼요. 1차 경고는 3개월. 1차 경고 도중에 경고가 누적되면 계정이 폭파돼요.
그렇구요. 그리고 일본 곡이나 일본 애니메이션 저작권 단속이 우리나라보다 엄격해요. 그렇구요. 그래서 광고 수익. 12개월 동안 채널 총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을 넘고,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겨야 돼요. 그래서 사칭 및 저작권 위배 등 불량 이용자의 부당한 수익 창출을 막기 위해서 최소 자격 요건이 계속 바뀌어 왔는데, 총 조회수 만회 제한이 생기고, 총 조회수 만회, 총 시청 시간 4,000시간, 구독자 1,000명. 이 조건을 충족을 해야 수익 창출 옵션이 생겨요. 구글 애드센스하고 연동해서 들어가고요. 그래서 구글 애드센스에 가입해서 계정을 연동을 해야 돼요. 그렇고, 그리고 구글하고 그 계약을 할 경우는 구글하고 이용자하고 광고 수익 배분이 구글이 45, 이용자가 55. 그렇게 배분이 돼요. 그리고 매니지먼트 업체를 낄 경우는 배분율이 좀 업체에 따라서 좋아질 수가 있고, 개별 광고 단가가 높아지고, 그런 봇 차단율 이런 거좀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몇몇 매니지먼트 업체에 따라서는 중간 마진을 다시 또 떼기도 하죠. 그리고 인기 없는 채널은 보통 커 뜨기 잘안 와요. 그렇구요. 그래서 수익 창출 방식. MCN 파트너 수익. 이런 거를 또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당 몇 번씩 활동하는, 꾸준히 활동하는 유튜버는 구독자 10만 명이면 월당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받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유미 씨 같은 경우 2018년 1월 기준으로 구독자 23만 명좀 넘었고, 동영상이, 인기 동영상은 100만 뷰. 그리고 일반 동영상은 10에서 20만 뷰 고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월 수익이 한 250. 그래서 이 추세로 구독자가 100만이 되면 월 수익이 1,000만이 된대요. 근데 컨텐츠가 좀 괜찮으면 구글에서 추천 카테고리에 등록돼서 조회수가 폭발할 수도 있어요. 대체로 화질이 1080p 이상이어야 되고, 내용이 좀 독창적이어야 돼요. 근데 2017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광고에 부적절한 영상을 식별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테러 집단의 선전 영상에 광고가 수록이 되어 약간 논란이 생긴 이유로 이 기능을 구글에서 추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영상들도 부적절한 영상으로 판별된 경우가 굉장히 빈번했어요. 그래서 광고 제한 다 수작업으로 다 풀어줬고요. 그렇고요. 그렇고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고. 조회수, 구독자 순위. 아니야, 이거는 너무 많아지니까 제가 안 할게요. 그리고 엄청난 대박의 척도, 10억 뷰, 강남 스타일 등등. 그리고 뭐 데스파시토, 이 영상이 세계 최초 50억 뷰를 달성했어요. 강남 스타일은 조금 떨어져. 이제 1등은 안 돼요. 그 유튜브에
조회수 표시는 사실 실시간 표시가 아니에요. 그 300이 되기 전까지는 실시간은 올라가다가 301이 넘어가면 다시 갱신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고요. 영상 내 조회수가 검색했을 때랑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좀 인기 영상 이런 건좀 복불복. 그리고 좀 보수적인 정보들은 유튜브를 좀 차단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예전에 우리나라가요, 그 유튜브를 이용하기 위해서 국가 설정을 그 다른 국가 또는 전 세계로 바꿔야 됐던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청와대가 결국은 계정을 새로 파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2008년 티베트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시위 장면이 올라오면서 유튜브는, 아니, 중국이 2008년부터 유튜브 접속을 차단을 했었어요. 근데 한류 열풍 때문에 2010년에 다시 차단을 해제했고요. 그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근데 이제 2014년 9월에 US 사이트로 지정되면서 싸지방에서 차단된 경우가 있었는데 4일 만에 다시 접속이 허용됐었고요. 자, 그렇고요. 유튜브 저는 랭킹 안 봐서. 그렇고, 유튜브 영상의 좋아요를 만약에 자기가 5,000개 이상 동영상의 좋아요를 누르면요, 관심 동영상의 동영상 개수가 더 이상 늘지 않아요. 그 예전 거를 지우고 새 걸로 채워넣어요. 그렇고요. 그 광고 수익 분배 조건이 대폭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뮤비를 올릴 수 없는 노래들이 몇개꽤 있고요. 그 베스트 댓글, 베스트 댓글들이 약간 요즘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들이 많이 오지만, 그 저는 사실 제가 베스트라 생각하는 댓글이 있으면 저는 맨 위에 고정해요. 그렇구요. 그 그리고 요즘은 제가 안 해봤는데, 유튜브에서는 모바일로요,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동영상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 오프라인 상황에서, 영상을, 볼수 있다는 거. 하여간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아직 저는 안 해봤어요. 저는 데이터가 한 달에 100기가를 쓸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렇고요. 여기 페이지 확대 축소는 아 이게 글꼴 크기를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인터넷 방송까지 한번 그 방송에 관한 그런 각종 역사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솔직히 이거는 그냥 시청자 수 뽑으려고 한건 아니고, 그냥 제가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라서,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그 컨텐츠를 공유를 한 거니까, 그런 점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주세요. 감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거는, 사실 좀더 제가 뭔가 그냥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어서 인터넷 방송을 한 거예요. 정말. 다른 이유 없고. 그러다 이제 그냥 컨텐츠를 입히게 된 거고. 그래서 좀 특정 컨텐츠 한해서 좀 약간 이제 시청자들이 조금 오는 편인데,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 컨텐츠를 마치도록 할게요.